야,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정도면 때가 된 거 아니냐? 안녕하세요. 엄청난 더위에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생물버버TV 투염파파 인사드립니다. 얼마 전 늘 번식을 진행하던 안씨 번식왕을 멍하니 보고 계시던 투염맘님께서 야! 안씨 살면성화를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말씀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촬영 도구를 한가득 들고 곧 산란 예정인 안씨 트리오 수조 앞에 카메라를 설치 후 마치 학교 다닐 때 운동장 앞 정원 앞에 딱딱하고 근엄 있게 서있던 동상이라도 된 듯 완벽한 포즈를 취하며 안씨 트리오를 엿보기 시작하였습니다. 평소 TV도 잘 안 보는 투염맘님께서 안씨 산란상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이야기는 뭔가 스펙타클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걸며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떠나 결국 안씨 산란 영상 촬영까지 성공을 하셨는데 이 촬영 기간만 해도 약 8일이 걸려 혼자서 투염맘 지오그래픽을 찍는 듯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완성된 촬영 영상을 보고 흐뭇해하셨는데 그 흐뭇함을 우리 생물버프TV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흐뭇한 안씨 산란 영상 보는 모든 분들 구독 한번 누르시고 지금부터 시작! 여기서 잠깐! 물생활 채널에 올인하려 투영팸TV를 버리고 생물버프TV로 돌아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지금 우리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저와 투영맘님은 더욱더 열정 있는 생물버프TV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영상 진짜 시작! 대부분 안씨 키우는 분들은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안씨 산란 과정은 머리 위에 혼이선이 한껏 올라 이제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순놈이 산란상을 차지한 후 알배가 한가득 차버린 암컷이 산란상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산란을 하고 나오면 순놈이 방정한 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산란상 안에 짱 박혀서 일주일간 부채질을 해주면 부활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 안씨 산란 그룹 중 늘 어깨 당당하게 피고 한껏 힘이 들어간 트리오에 들어있던 6년차 숱한 녀석이 이제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남기고 거침없이 별이 되어 저의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떠나버려 이것저것 넣어둔 안씨 순 녀석들 중 당장이라도 일을 할 만한 새로운 순놈을 찾아 교체해주게 되었습니다. 성화가 된 지 조금 되었지만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아 이때만을 기다려온 아주 뜨거운 녀석이었는데 그 뜨거움을 극으로 올리고자 숱을 보낸 암 두 마리가 배가 터질 듯 말 듯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,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정도면 때가 된 거 아니냐? 생각과 함께 항해서 잡아 언니들의 품으로 퐁덩 해주었습니다. 태어나서 저에게 착출되어진 후 하루가 멀다고 늘 구피양 청소만 하고 있던 녀석들 중 한 녀석이라 신분 상승으로 저에게 곧 보답을 하리라 생각하며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이 녀석이 저를 배신한 건지 아니면 아직 안씨 누님들의 기에 눌려 일을 안 하는 건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 띵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야, 빨리 일하자. 누님들 배 터지겠다. 어찌나 쫄딱 같은 녀석인지 요염한 누님들의 끝내주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내기에만 바쁜 녀석이었는데 누님들도 포기를 절대로 할 줄 몰라 매 시간 틈틈이 산란상 근처를 기웃거리며 기회만을 엿보는 모습을 보면 마치 2002년 월드컵 8강 스페인전 명보 형님의 마지막 승부차기 순간처럼 긴장감이 극으로 끌어올라 느껴지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. 촬영 진행할 때 어느 날은 새벽 내내 밤을 꼬박 견디며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은 암과 숫 모두 완벽한 산란각을 보여 혹시나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산란이라도 할까 걱정이 되어 밥도 못 먹은 상태로 촬영하다 배가 고파 결국 편의점에서 프로틴과 삼각김밥 하나 먹으며 이게 뭔 개고생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투염맘님께 당장이라도 달려가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집중하며 안씨 산란 모습을 지켜보며 삼각김밥 한입 베어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짠해서 혼자 저 멀리 찌그러져 삼각김밥만 와구와구 먹기를 이어갔습니다. 그렇게 피곤하고 졸인 배를 잡고 촬영이 이어지던 그때 외부와 산란상 안에서 모두 피 터지는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었고 앙칼진 누님들이 산란상 안에서 몇 차례 쫓겨나기를 반복하던 그 순간 어느새 우측 아래 산란에 성공을 하였는지 알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. 힘을 전혀 쓰지 않았던 다른 언니 한 마리도 산란이 급했는지 찬스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힘이 모두 빠져버린 안씨 숲 곁에서 있는 힘껏 힘으로 밀어붙여 추가 도둑 산란까지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야! 너 터졌구나! 복중에 목! 알복이 터졌어! 그렇게 완벽하게 알복이 터진 녀석의 부채질은 시작이 되었고 부채질하는 내내 저에게 투정을 부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3일 뒤 그 투정을 고스란하게 저에게 보여주는 듯 알들 일부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려 엉안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녀석을 꾸역꾸역 산란상 안에서 꺼내 한 대 쥐어박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산란상 안을 살펴보면 고생하는 녀석의 모습이 보여 그냥 한번 꾹 참아주고 급하게 환수를 해주고 방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을 부화통에 넣고 산소를 넣어주는데 예, 너 좀 하잖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 일주일 거의 모두 부화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산란상안 역시도 개체들 부화가 시작되어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해주며 기특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부화통 안에 옮겨주려고 하는데 보통은 순녀석이 부성애를 발휘하여 알을 꽉 하고 지키려고 산란상 안에서 꽉 버티며 흔들고 뒤집고 털고 쇼하고 해도 끝까지 버티지만 이 녀석은 부성애고 나발이고 알들 다 버리고 산란상 안에서 잽싸게 튀어나와 혼자
세겠다고 노력하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쫄보 중에 쫄보 제가 키우는 녀석이 확실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와우! 야, 너 정말 오래 살아라! 이렇게 알맹 꽉 차 산란을 준비하는 안시언니 두 마리 곁에 생차 쫄보 순 녀석 넣어주고 파리간 사뚜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들 보며 방정해주고 투정에 알 몇 개 흘리지만 무화동에 산소물을 넣어주고 일주일 뒤 모든 알들이 무화되면 좋다! 또 한 번 바글바글 부자된 느낌 좋다 하며 브라인을 신나게 끓이는 투염님을 보며 앞으로 갈 길이 먼 쫄보 쫄다 안시 드리오수 교차 산란 대정! 끝내기 전 잠깐 다음 편 예고. 다음 편 예고는 물고기 영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온도맛대 물맛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편 영상 하나로 누구나 우리 귀여운 열대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어항 안으로 입수를 할 수가 있으니 생물버프TV 구독하시고 다음 편 영상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안시 산란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기서 진짜